특히 교수님들, 우리가 라틴 댄스를 할 때 몸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신경들을 느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디 무브먼트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에 대한 무브먼트, 일단 움직이는 이런 근육들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몸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디가 포워드, 오케이? 그 상태에서 또 뒤로 가는 백워드, 그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는 라이트, 그 다음에 왼쪽 레프트, 이 네 개의 신경이 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개만 살펴볼게요. 그러면 바디가 앞에서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등에 대한 신경이 그냥 앞으로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등짝 근육이 찝어지기 때문에 바디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또 뒤로 나오고, 오케이, 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 때도 왼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찝혀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가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찝혀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프는 정말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막 돌리면 안 돼요. 히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바디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바디가 포워드, 오른쪽, 백, 왼쪽, 앞에가 되면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서클이 되죠. 다시 포워드, 오른쪽, 백, 왼쪽, 앞에, 서클. 오케이, 반대도 마찬가지. 포워드, 왼쪽에서 백, 오른쪽, 앞에, 서클. 그래야지만 우리가 춤을 추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징 무브먼트나 춤을 출 때도 몸이 하나하나 2, 3, 4, 1, 2, 3, 우리가 몸이 통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 3, 4,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발 한 발 나가더라도 바디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통짜라 상태에서 춤을 추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바디 무브먼트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하나 앞, 뒤, 오른쪽, 왼쪽, 지금 네 가지로 정했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바라보면 앞에, 그 다음에 또 사선 앞에, 그 다음 또 오른쪽, 그 다음 사선 뒤, 백, 사선 왼쪽, 계속 하나하나 8가지, 16가지 계속 진짜 세부적인 그림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후카라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자라고 돌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돌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히프를 바라봤을 때 처음에 사선 앞에, 그러니까 네 개의 꼭지점을 우리가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왼쪽 앞에 찍었어요. 그 상태에서 왼쪽 뒤, 오른쪽 앞에, 오른쪽 뒤. 다들 뒤로는 잘 찍어요. 왜냐면 로테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 몸에 대해서 밴드 액션, 시계추를 뜻하는데 먼저 바디 무브먼트 자체가 몸에 대한 신경이 고관절, 왼쪽식 고관절을 느껴보면 왼쪽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왜냐, 왼쪽 앞에 있는 이 가슴짝을 내가 보낼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려면 먼저 히프 자체가 왼쪽 앞에 박혀있는 게 먼저 느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들여보내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내 왼쪽에 대한 가슴짝도 들어가고, 또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앞에서 오른쪽 뒤. 그럼 내 이 신경 자체가 하나하나, 우리가 워킹과도 마찬가지고 왼쪽 앞에서 들여가죠, 또 오른쪽 앞에서 들어가죠. 후카라차 하더라도 마찬가지, 앞에서 들여보내, 앞에서 들여보내야지 무작정 내가 그냥 돌린다고 잘 되는 후카라차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후카라차 정확하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